그리고 일반 여성 소프라노 같이 듀엣으로 부르는 그런 가곡이었어요. 근데 그 가곡을 듣는 순간에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연음들, 길게 끌어주는 음들이 텐션을 만들어주고 이 두 사람이 서로 크로스오버 되는 그러한 창법이 굉장히 묘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. 더군다나 또 공교롭게도 그 노래의 가사와 제목이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거를 들은 그 마리아가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통곡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었어요.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 음악을 택했고 그 음악을 여러 번 모니터링하고 감독님 들어보시고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음악이 제일 먼저 정해지고 그 음악을 통해서 전체적인 다른 스코어 음악, 작곡되는 음악들도 같은 맥락에서 작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처음 이 선곡이 제일 중요했고 이 선곡을 통해서 전체적인 음악이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